입니다. When she grew up. 여기는 when은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녀가 자라날 때, 자랐을 때. Happen became a symbol of beauty. Happen은 되었습니다. A symbol of beauty. 아름다움의 symbol. 상징이죠. 그렇죠.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드리 헵번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She was very popular. 그녀는 매우 popular 했어요. popular 뭐야? 유명한, 인기 있는 이란 뜻이죠. 그녀는 매우 인기 있게 됐어요. Because of her hit movie. 그녀의 hit movie 때문에. 조심하세요. Because하고 because of 차이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할게요. Because는요, 뒤에 주어, 동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주어, 동사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because of는요, 주어, 동사, 구조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뒤에 명사 역할을 하는 말들, 명사, 구가 뒤에 따라 나오면 됩니다. 보시면 그녀의 히트 무비 때문에입니다. 그녀의 히트 무비, 주어, 동사 있니 없니? 없죠. 여기 안에 주어, 동사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because of를 썼어요. of 필요합니다. because of. when she grew up, a symbol 합시다. such as. such as가 등장했네요. 뭐뭐와 같은이죠. My Fair Lady and Roman Holiday. My Fair Lady라는 영화가 있고요. 로마에서의 휴일 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뭐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영화들이 어떤 얘기들인지 얘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네요. 오늘은 시험 때비니까. The little black dress. 그 작은 그 뭐라 그래야 돼? 작은 검정색 드레스. 아 나왔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 나옵니다. Which she wore in the movie. 그녀가 영화에서 입었던 작은 검정색 드레스는 is famous, 유명합니다. Even today, 심지어죠. 심지어 오늘날에도 유명합니다. Which 관계대명사예요. 여러분들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목적 관계대명사 사용하는 그 알아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보세요. Which든 후든 뭐 나왔습니다. 대시든 나왔어요. 뒤따르는 말이 뭐가 뭐니? 주어지. 누가 봐도 얘 주어잖아. 네. 그 다음 얘 누가 봐도 동사지. 네. 그럼 얘는 볼 필요가 없이 목적격이죠. 그렇잖아. 주격 관계대명사일 수가 없지. 주어가 멀쩡하게 사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얘가 주격일 리가 없잖아. 예. 그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럼 목적격이겠지. 바로 알아볼 수 있죠. 아 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Many people still love her style.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스타일을 사랑합니다. 아마 가장 많은 그 할로윈 코스프레 주인공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시대를 다 떠나서 언제 계속해서 제일 인기 있는 할로윈 코스프레 주인공일 거예요, 아마. In autumn of 1987, 1987년도 가을은 was a turning point in Hepburn's life. 햇번의 인생에서의 터닝 포인트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지? 전환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우리나라 말로 뭐라 되냐? 옆에. 오케이, 전환점. 예, 전환점이었습니다. 터닝 포인트였죠. She went to her intern. 아, 이거 터닝 포인트 이거 해야지.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She went to 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in Macau. 그녀는 went 갔어요. 어디에? International Music Festival에 갔어요. 어디에서 열리는? 마카오. 우리나라에서 마카오라고 알고 있죠. 그죠? 마카오. 홍콩 옆에. Many people donated money at the festival. 많은 사람들은 donate 했어요. 돈을 donate 했어요. 어디에서? At the festival. 축제에서. 예. 축제에서. 돈을 기부했어요. And 그리고 the money went to UNICEF. 돈이 갔어요. 누구에게? 유니세프. 유니세프에게 갔어요.
thanks to 또 나왔네요. 뭐뭐? 덕택의 덕분에였죠. her fame 때문에. fame. 근데 지금 되게 재밌는 게 학생들은 훨씬 더 어려운 단어인 이 famous는 다 알더라. 이게 뭐야? 유명한 애지 이게. famous의 명사형이죠. fame, 명성, 유명. 이거의 명사형이죠. famous의 명사형. 그녀의 명성 덕택에 유니세프는요 콜렉트 했어요. 돈을 더 많은 돈을 모았어요. 야 이거 콜렉트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우리 대화할 때 나오지 않았냐 뭐? 레이즈. 오케이 레이즈드에도 의미 똑같죠. 유니세프 raised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뭐 했습니까? 모금했습니다. than ever before. 옛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비교급이 나왔다. 이게 지금 몇 과냐? 5과지. 그런데 우리 4과에서 배운 게 있었어. 뭐였냐? 비교급 강조.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지. 뭐 있었어? even, much, still, far, yet, a lot. 이거 들어가도 아무 상관 없겠지. 그냥 이거는 비교급 나왔길래 던진 말입니다. 시험 뽑이잖아 왜. 그렇잖아. 섞어서 내면 어때? 5과니까 뭐 5과 관계대명사 문제만 나와야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 여기 나는 여기다 even하고 far, a lot까지만 딱 적어줄게요. 이런 거 들어가도 되죠. happen은요 realized 했대요. 야 어려운 단어 나왔다. realize 뭐 했다? 깨닫다죠. 깨닫다. 그냥 happen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야, 잘 봐라. realize 뒤에 나와 있는 that. 내가 아직 문장 끝까지 안 봤는데, 내가 감히 얘기할 건데, 얘는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얘 접속사 할 것 같아요. 접속사? 일단 적지 마, 적지 마. 아, 나 아직 몰라. her fame. 그녀의 명성은 could help. 도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맞네요, 접속사. 물음표를 지워도 되겠습니다. 예. 접속사예요. 우리가 관계대명사에 미쳐있을 때 접속사가 툭 등장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거 갖고 무슨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위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는 지금까지 내가 나온 거 본문 1부터 나온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대수로 바꿀 수 있어요. 다 대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대시죠. 그리고 가서 묻습니다. 밑줄친 대수의 성격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어때요? 근사한 문제 나오죠. 그렇죠? 얘는 뭐라고요? 접속사 대시예요.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뒤에 주어동사 때 목적어 다 했잖아. 주어 있네? 주격 관계대명사 아니죠. 목적어 있네? 목적어 관계대명사 아니죠.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그녀의 명성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So, 그래서 She became, 그녀는 되었습니다. UNICEF Goodwill Ambassador. 유니세프 자선 대사 친선 대사 뭐 이렇게 되죠. Ambassador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철자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거 철자 문제 내기 되게 좋아해요. 함정이 많거든. S가 두 개인데 니네가 알 수 있을까? 맨 뒤에가 OR로 끝났는데 니네가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철자 문제 내기 되게 좋아요. 선생님들이 어찌 될 것 같아. 뭐 중요한 건 끝났네요. 우린 발음을 해봅시다. 얘들아 Ambassador 해보세요. Ambassador 엠버서더. 엠버서더 그래요. 대사란 뜻입니다. 예, 요거 지울 거고요. 동전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나는 피해야지. 연서가 지금 그 생각을 했거든. 방금 전에 내가 했으니까 이 다음번은 내가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지우겠습니다. 일단 먼저. 와 신난다. 와 신난다. 와 용보 이렇게 재미있다니. 와, 맞아. because 뒤에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of를 써야 돼. 와, 뭐뭐와 같은. 맞아, search의 지였지. 그 다음, 뒤에 주어가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친구는 목적과 관계대명사임에 틀림없어. 재미없다, 그만하자.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예, 직접 한번 연습을 한번 쭉 한번 해보시고요. 예.
지난번에 연서가 앞면이었지? 앞면이었고 이제 난 계속 앞면이야. 넌 뒷면 숫자. 누가 될지 모르죠. 인생은 뭐 아니면 뭐. 지금 두 명이니까 동전을 던집니다. 난 원래 주사위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다시 할게요. 안 봤어요. 연서야 다시 넣어. 뭐 내 책임 아니야? 이게? 해보죠. 시작해보죠. 그녀가 자랐을 때. 왠지 그리워. 오케이. 왠지 그리워. 아 잠깐만 이거 내가 펜으로 지워가면서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왠지 그리워. 그 다음에요. Happen became a symbol of beauty. 지우지 말까? 아이 잠깐만. 얘가 지우는 게 효과가 더 좋냐? 기억이 네. 기억에 남을 거 같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할게요 그냥 그러면. Symbol of beauty. She was very popular because of her hit movies. 잘했습니다. Such as My Fair Lady and Roman Holiday. 예, 로만 홀리데이. 로마에서의 휴일이죠. The little black dress which she wore in a movie is famous even today. Many people still love her style. The autumn of 1987 was a turning point in Hepburn's life. She went to 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in Macau. Many people donated money at the festival. The money went to UNICEF. 오, 잘했습니다. Thanks to her fame, UNICEF collected more money than ever before. Realized that her fame could help others, so she became a UNICEF goodwill ambassador. Ambassador. 됐습니다. 잘했어요. 수연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니? 해보고 싶지 않니? 해보고 싶지 않니? 뭔가 도전을 해보면 얼마나 한 번만 도전해보자. When she grew up, Hepburn became a symbol of beauty. She was very popular because of her hit movies such as My Fair Lady. Hepburn's life. She went to 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in Macau. Many people donated money at the festival, and the money went to UNICEF. Thanks to her fame, UNICEF collected more money than ever before. Hepburn realized that her fame could help others, so she became a UNICEF goodwill ambassador. 아, 잘하니까 재미없다. 예, 잘했습니다. 예.